자, 선생님이 이제 야외 나와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물탱크도 있고요.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야시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비계, 공사 현장에 쓰이는 비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여기서, 그리고 울타리도 있고요. 이건 추라 낙하 방지망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와, 엄청 많네요. 자, 여기 뭐 우레탄도 있고 뭐 바도 있고 몰딩도 있고요. 완전히 보물창고입니다. 다양합니다. 그죠? 부대자도 있고 뭐 이런 천막도 있고요. 이 호미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예, 페인트도 팔고, 네, 에폭시 신나도 있고. 우와, 선생님 저는 목재도 있습니다. 예, 이런 목재도 다 규격화돼서 팔립니다. 루바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있네요. 자, 받아볼까요? 여러분들 이건 어디에 쓰이는 나무일까요? 그렇죠, 방목, 방부목, 부직을 방지한 목재. 그 다음에 합판, 일반재 합판. 우리가 합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겹겹이 보이죠? 겹겹이 붙인 거를 합판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그 유명한 에폭시, 비싸다는 에폭시 우레탄 노출 방수제입니다. 자, 석고도 팔고요. 석고 텍스도 팔고, 실리콘도 있고, 뭐 다양한 거, 뭐 낫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우레폼도 있고, 뭐 집안을 지을 수 있겠네요. 여기만 있으면 합판도 많고요. 자, 내가 볼까요? 이야, 이건 뭡니까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바닥 공사할 때 밑에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물길을. 어차피 지하층에 바닥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안에다 깔아. 그리고 나한테 이 틈새에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판례도 있고요. 예, 다양합니다. 와, 물탱크도 어마어마하고요. 와, 선생님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야, 옥수크네요. 이야, 정말 큽니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이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에 물 가는 거 아닙니다. 물 가는 거 저 하얀색이고, 이건 안에 뭐 오수라든지 그런 거 있죠.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집도 있습니다. 예, 있고. 자, 시멘트도 있고. 오, 여기 방수 있네.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네, 방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시트 방수입니다. 여러분들 방수 기능사 시험하실 때 보시는 시트 방수 맞죠? 녹여서 붙이는 거. 자, 시트 방수 이렇게 실무에도 다 씁니다. 자, 이거는 방수 석고보드입니다. 시멘트도 있고. 네, 와, 천국입니다. 천국 보세요. 공사할 때 단열재, 저렇게 단열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뒤에 보이는 거, 저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닥에 공사를 할 때 덮개입니다. 덮개 맞죠? 덮개, 물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덮개입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아, 박리재. 여러분들 이 박리재가 뭘까요? 그렇죠, 콘크리트 공사할 때 거푸집을 치죠. 그 거푸집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맞죠? 자,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여기 뭐 판류 건축 자재 백화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백화점 맞네요. 뭐 천안에 있지만은 사실 뭐 전국의 각 지역마다 이 정도 규모의 모든 자재 파는 곳은 다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보시면, 아, 건설 현장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책에서 앉아서 책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주말에 가까운데 이렇게 공구상가에 가셔서 이건 뭐지, 어떤 용도지, 궁금한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도면 그리고 조경, 방수, 타일 모든 거에서 큰 도움이 됐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들? 예, 선생님도 오늘 사실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사님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잠깐 좀 시간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오셔서 이런 부분을 한번 근처에 있는 공구상가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